자, 같이 출발해봐. 하나, 둘, 셋, 출발! 아, 그렇죠. 자, 그럼 오늘 말이죠. 아, 우리 아프리카 TV BJ, 우리 또 여캠 여신. 그렇죠. 여기는 아프리카 TV 여신이시고, 네, 저는 병신이고, 그렇죠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최근에 닉변한 DJ 가윤이고요. 그전에는 하나나요였는데, 지금은 이제 변했고, 여캠 도전 중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일단 그 닉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, 네. 아, 사람이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원래 하기 좀 나름이거든요. 잘했어. 아, 남녀 토론, 남녀 토크. 과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남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소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때 물론 또 이렇게 연애함에 있어서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. 본인은 실제로 어떤가요? 소궁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소궁합이 안 맞으면 못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. 바로 빨짜이째. 그 정도로 약간 속궁합에 대해서 중요하다. 그러면 실제로 뭐 모든 면에서 호감적이었고 서로 너무 잘 맞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 너무 잘 맞았지만 속궁합 단 하나 때문에 이랬던 경우 있었나요 혹시? 그럼 당연히 안 봐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 속궁합이 안 맞다. 남자의 잘못이 큰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사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거의 다 속궁합이 안 맞다고 얘기하면 약간 남자의 탓을 많이 해요. 남자가 리드를 제대로 못한다. 남자가 뭐 어찌 보면 좀 우리 흔한 말로 지속성이 좀 짧다. 그리고 뭐 여자분이 또 이제 만족하기에는 뭐 크기가 좀 약간 이게 뭐 좀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, 일단 이거 얘기 잘못하면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일단 딱 속궁합이라는 게 이게 그치? 처음 딱 봤을 때 그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남자가 너무 중요해. 왜냐면 얘를 뭐 처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좋아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딱 베꼈는데 그 할라피뇨만 해가지고 하면 벌써부터 막 아우 얘는 막 그냥 막 아유 막 그냥 다시 입혀놓고 집에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남자 탓이 좀 더 크지 않나. 일단은 중요한 건 할라피뇨. 아, 할라피뇨. 할라피뇨라면 뭐 아주 작은 고추. 그래서 저희가 막 피자 먹을 때라던가. 그렇죠. 남자분들도 약간 허공에 삽질하는 느낌이 들듯. 아, 너 표현을 허공에 삽질. 네. 여자분들도 얘가 들어왔니? 오셨나요? 약간 질문할 정도로. 분명 대기는 하고 있었고. 그렇죠. 분명 이제 들어올 태세인데. 들어온 것 같긴 하지만 들어온 것 같지 않아. 때가 됐는데 안 온 거지. 근데 얘는 왔다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좋았어? 자기 혼자만의 뭐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뭘 했어. 난 몰랐어. 그런 거죠. 속궁합은 남자가 중요하지. 그렇다면 본인은 약간 말씀하시는 게 좀 크기에 의해서 많이 좀 자주 유지된다? 처음에는 크기에 의해서 자주 유지가 된다 생각해요. 일단은 여기 일단 말씀 한번 첫 번째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남자의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남자분이 그 크기라던가 지속성 이런 부분이 여자분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지만 맞나요 혹시? 저 그것도 생각해요. 근데 일단은 그거를 그 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비유하자면 만약 게임이라고 치면 그 게임의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시간을 리드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라면을 끓인다 표현할게요.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먹는 시간이 있고 라면을 또 끓이는 시간이 있잖아요. 라면을 끓이는 시간에도 너무 남자분만 이렇게 끓이려고 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서로 기브앤테이크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없이 여자분이 무조건 자기는 받기만 받고 해주지 않고 이건 모르는 소리. 아니 이거 연애 안 해봤나?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뭐 여자친구가 뭐 안 해줬어야 뭐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여자분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안 해준 사람이 많았다? 아니 그러니까 계시긴 해요.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약간 여자분이 좀 뭐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는 걸 약간 좀 뻘쭘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.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안 맞아. 난 이건 아니라 보거든. 본인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했는데 남자분이 너무 뭐 빨리 끝나. 너무 좀 뭐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그 이 크기가 안 맞아. 그러면 아 진짜 저 남자 저거 아 속궁합 저 새끼 저거 나 나 저 못 만나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같이
최근 둘 다 최선을 다했어. 근데 정말 단지 사이즈만 하나로도 호응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남자의 사이즈도 있지만 여자분도 맞잖아요. 아니 형 나 그래? 왜 굳이 남자만 사이즈를 평가받고 남자만 네. 사이즈에 대해서 어? 여자분이 평가라고 그래야 되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. 케겔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여자들. 어? 케겔 운동. 케겔 운동 뭔가요? 케겔 운동. 아 이게 항문에 힘주는 게 그렇지. 어아아 이게 딱 그럼 아 확 이렇게 그렇지. 조여준다. 그렇지. 남자들은 어. 거기가 크면 여자들은 작은 거지 작게 만들어주는 아, 거지. 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이름 중에서 뭐 김숙희 조여정이라는 뭐 이런 이름이거든요.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너무 남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평가할 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자들은 무조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남자가 잘못이다, 남자가 리듬 못한다, 남자가 못하기 때문에 소공업이 안 맞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싫다는 겁니다. 왜 누가 그랬어? 너무 아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열변 하나 했어? 나 이게 무슨 토론인가 했더니 본인 얘기야. 나 날씨 나보고 싶어. 아 왜? 아니 작았어? 아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.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본인은 남자의 잘못이다. 여자의 잘못은 없다는 건가 혹시? 근데 우리 둘 다 생각해 보면 이게 남녀 누구만의 잘못이다라는 거는 많이 없죠. 그렇죠. 그건 아닌데 네. 그래도 저는 일단 여자로서 네. 그래도 남자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남자의 영향.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여자분들도 너무 그 소공학에 대해서 남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너무 약간 몰아가는 거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. 아유 근데 많이 당했나 본데. 아니 여자들이 소공을 안 만들고 남자 너네들만의 잘못이다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말이야. 아니 근데 대체로 보면 약간 리드하는 게 남자 분이기 때문에 아 왜요? 서로 안 맞는 거는 약간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근데 그게 왜 그냐면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아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네. 아 지금 처음 그 우리가 네. 라면을 딱 첫 했을 때 문이네요 하면서 그대가 들어오죠 했을 때 딱 그때 그 순간 뭔가 문은 열려 있는데 왜 또 안 들어왔네요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 얘랑 그냥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. 처음 그 순간은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사실 문이 열리네 했을 때 안 들어왔다고 느낌을 받는 경우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아 그건 맞잖아요. 그런 경우 있나요? 있죠. 진짜? 정말로 있죠.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들어오는 건 이제 들어왔다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게 뭐 지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이미 그때 기분이 별로야. 그 순간 그 다음에 얘가 뭐 그런 거지 진짜 허공에 삽질하든 뭘 하든 별 감흥이 없는 거야. 왜? 뭐가 그 닿는 부위가 안 느껴지니까.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그게 약간 좀 크기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? 그쵸? 응.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뭐 크기만 크고 한데도 이 사람은 좀 안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나요?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? 그 크기만 크면 크기만 크면 무조건 맞나요? 꼭 크기만 크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면 다 맞아. 근데 그 과정에 있어 조금 걸리는 거지. 그러니까 손풍합 처음의 표현이라는 게 제가 말한 건 정말 딱 그 한두 번 처음 하는 그 느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점차 많이 사랑하고 서로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맞아져. 왜? 거기에 서로 몸이 익숙해지기 때문에. 근데 그 전에는 좀 안 맞는 거지. 그 과정까지가 좀 힘든 거고 아무리 커도 얘랑 왜 좀 나 안 맞는 사람도 있어. 내가 뭐 덜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얘가 그냥 싫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처음 할 때는 사이즈가 중요하긴 하다. 결론은 네. 둘 다 노력해야지. 아 둘 다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안 맞으면 못 만난다. 네 안 맞으면 못 만난다. 그렇구나. 나는 그 과정까지 가고 싶지가 않거든. 그렇지 좋습니다.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같은 의미로 둘 다 노력을 해야 되고 굳이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남자가 70% 여자가 3, 7대 3 정도 그렇죠. 남자가 책임을 한 7 정도는 질 수 있겠지만 여자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뭐 노력이라던가 또 남자분이 이렇게 성공하기 좀 잘 맞기 위한 그런 뭐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 기브앤테이크라고 본인이 받았으면 또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난 충분히 잘해줘.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냐 한번 여쭤볼게요. 여러분들 과연 남녀가 소공합이 안 맞다는 게
어떤 밸런스가 가장 좀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생각은 여러분 댓글로 한번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